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없는 머리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왔지만 한 가지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소꿉은 못 고칩니다. 이번에는 좀 말년에 좀 좋은 재물 보기 좋은 관상도 따로 있나요, 선생님?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은 말년에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키가 크다는 그 기준치가 몇인가요? 말 그대로 뭐 80이 훨씬 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을 말년에 재물 보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그 남한테 뭘 갖다 주고 베풀기보다는 내 것을 굉장히 단도리 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여자고 남자고 키가 작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숨겨놓고는 살아도 바깥에 내놓고 누구한테 막 퍼주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그 키가 작으신 분들이 짜고 의외로 대가 찹니다. 그리고 사람은 손에 재물이 많아요. 손을 보면은. 아, 손으로? 손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저 손에는 돈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진짜 이렇게 볼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알부자라네 하는 사람들은 이마, 코, 그런 데에 이렇게 오복, 천복들이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인물이 잘생기고 멋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옛날부터 거지치고 코 못생긴 사람 없고 거지치고 허우대 못생긴 사람은 없어.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들이 거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주변을 너무 의식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차라리 내가 못생기고 내가 정말 남이 볼 때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네들 그럴 때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와 차이들도 많아요 지금들은. 근데 보편적으로는 여자고 남자고 키가 아주 작고 왜소한 분들이 굉장히 강직하고 욕심도 많고 또 내 것을 굉장히 채우는 스타일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키 작으신 분들이 좀 말년운이라든지 말년에 재물 보기 좀 좋겠네요.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 작으신 분들이 얼굴에 보면은 손과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은 좀 어떻게 생겨요? 손금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손이 짧은 사람들은 굉장히 바지런합니다. 근데 손가락이 길고 손톱이 길고 한 사람들은 느려요. 딱 선생님이 키 작고 이렇게 손 딱 그런 손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딱 그분이 생각나요. 혹시 김병만 씨라고 아세요? 아 예. 그 사람 사주를 보면은 20살까지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주야. 그 사람 관상을 보면은 20살, 25, 26살까지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떠돌이 인생이야. 근데 떠돌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앉을 자리, 먹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직업이, 직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을 내가 딱딱 집어서 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눈을 보면은 눈동자에 굉장히 눈이 빛나는 남자예요. 왜?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많고 그 사람을 누가 제대로 가르쳤다면 진짜 무엇을 하나 개발을 했어도 박사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말년이 되면 될수록 40이 넘어서부터 꽃이 피우는 사주잖아요. 70까지는 정말 꽃을 피우는 사주. 그럼 그렇게 김경만 씨 같은 손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 관상으로 봤을 때는 말년은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주름이 유별나게 많으신 분들은 사실 말년에 자식 복도 없지만 돈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에 지금들은 모두 땡기고 뭐 하니까들 그렇지만 자연으로 들어간다면 입가에 주름이 유별나게 많으신 분들은 자식의 덕이 없어요. 부모 형제의 덕도 없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주들이고 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적으로 좋아지니까 다들 만들잖아. 아, 근데 그렇게 좀 시술로 해서 핀다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사람이 맨날 너무 우는 상이라서 쌍꺼풀을 하니까 조금은 낫더라 하는데 타고난 운명은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이 볼 때는 미관상으로 좋겠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뚝 떨어졌을 때는 내 인생은 이미 손금서부터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성형이 아무리 발전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없는 머리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왔지만
한 가지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손금. 손금은 못 고칩니다. 왜 못 고치느냐? 이 손금은 평생 손금은 돈줄과 인연줄과 자식들은 있겠지, 수명줄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사주가 이 손금이 다 바뀝니다. 자기 사구에 타고난 운명에 일을 하면서 그 손금도 변형이 오는 거예요. 정말 손에 별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고 예능적으로 탁월해요. 그와 반면에 명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손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